문자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목소리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나의 문장이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삶과 피와 영혼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우는 패배와 치욕을 가지고 독자에게 호소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와 치욕 속에서 희미하게 조금씩 돋아나는 희망과 미래의 싹. 아주 가냘픈 싹들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데이나 코커 2017년 9월 27일 22시 44분 송고.